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하루 7시간씩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장애 청년들 대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예, 하지만은 또, 이렇게 생각이 날 때, 또 여러분들한테 좀 작으나마, 예, 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니핑 공격하는 실습을 좀 모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니핑 공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제 스니핑이란 건 사전적 의미로 이제 뭐 코를 끙끙거리다, 뭐 냄새를 맡다 그러는 건데, 우리가 이제 IT 보안 쪽에서 이런 상대방의 어떤 패킷 정보들, 이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패킷 정보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지, 어떤 계정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의 그러한 공격, 예,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죠. 패킷 교환 중간자 공격이요.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거는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에서 그냥 스니핑 공격이라는 그런 모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그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냥 만든 것이지, 사실 지금은 이제 다 스위치 환경이기 때문에 이 스니핑 공격은 이제 허브 환경에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이제 그 패킷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만약 허용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패킷들이 공격자들한테 들어오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골라서 이제 보는 것인데 지금 이제 스위치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공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스위치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니핑 공격보다는 스푸핑 공격 방식으로 예,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칼리눅스 2020년도 첫 번째 버전 기준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공격자 핏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그 빅팀 우리가 스니핑을 당하는 공격자 핏은 조금 더 제가 조금 이제 표시를 했어요. 어떤 표시를 했냐? 바로 이렇게 이런 색깔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티가 나죠? 네, 티가 나죠. 좋죠? 예, 테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칼리눅스에서 공격자에서 메타스플로이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지금 현재 아마 초기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MSF 콘솔을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도 MSF 콘솔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모듈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특정 어떤 공격 기법들, 어떤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추가적인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공격들을 이제 뭐 정보들을 수정하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는 모듈들, 앞에서 제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슬리어스 이 확장 기능들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즈, 우리가 이쪽 모듈을 사용하겠다 경로를 설정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니퍼라고 공격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 옵션즈를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설정할 것이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보면은 우리가 리퀘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노라고 써 있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옵션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들은 S로 되어 있는 것도 다 설정이 되어 있죠.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우리가 스니핑을 하면서 캡처할 그러한 숫자들이나 그 다음에 어떠한 그 데이터의 세컨드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옵션 그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런을 하기 전에 상대방 PC에서 접속하는 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요 상대방 P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미리 제가 좀 서팅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메타스플로이트 태블이라는 요 서버에 우리가 FTP로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FTP를 치시면은 여기가 명령어 지금 현재 안 나오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pt get install ftp라고 하나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눅스에서 예, 테스트를 한다면요. 그래서 빅팀, 우리가 칼리눅스 빅팀 에서 ftp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다 가능하면 다 되면은 ftp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쪽은 다시 한번 나오고요. 자,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 탭을 버전 2에 접속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에서 저희가 이제 런을 통해 가지고 동작을 시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FTP하고 뭐 IMAP 프로토콜, 그다음 POP3 프로토콜, SMB 뭐 URL 정보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로드를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 상에서는 저희가 서로 우리가 모니터링 패킷들을 서로 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설정 없이 그냥 스니핑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능들이 잘 되는가 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팀 쪽에서 저희가 메타스포이트 테이블 쪽이면 바로 여기입니다. 19168.130-137 19168.130-137이었죠. 이쪽으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여기에서 접속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이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프로토콜에 아직 접속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sf admin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msf admin 이렇게 하면은 successfully 이게 로그인이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스니핑이 됐죠. 그래서 이 관련된 프로토콜이 발생시킬 때 이제 모든 프로토콜 중에서 캡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 아래 보면은 successfully 한 ftp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로그인 됐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공격자, 그, 빅팀 입장에서 FTP로 이제 뭐 정보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정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 로그인 정보만 우선은 나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빅팀 쪽에서 그럼 HTTP로 접속을 하는 것들도 한번 캡처가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이런 것들 정보, 이건 미리 제가 좀 설치했던 정보들이고요. 19.168.130-137로 이렇게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가 어드민 패스워드 이렇게 로그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눅스 쪽에서 또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FTP로 예, 로그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이렇게 캡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스니핑 공격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패킷을 자기 쪽으로 이제 허브 환경에서 자기 쪽으로 패킷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가져오고 그 안에서 이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이 프로토콜에 대한 패킷들만 이제 골라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좀 비슷한 기능들한 것은 윈도우즈에서 예전에 이제 뭐 카인앤아벨이라는 것이 되게 유명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금방 이야기했듯이 스니핑 공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허용되는 곳은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P 스포핑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위치 환경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몇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이것을 ARP 스포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제 패킷들을 전달되는 부분들을 서로에게 속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심한 영향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ARP 스포핑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메타스포이트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스니핑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이렇게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